안녕하세요. 김경 기타 교실입니다. 저는 오늘 그 겨울의 찻집 중 브리시 노래를 독주곡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편집한 여러 이 곡집들 중에서 불후의 명곡 기타 독주곡집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적당히 우리 가요 중에서 분위기 좋은 곡들도 한 10곡 이상 이렇게 편곡이 되어 있는 것 중에 한 곡입니다. 제가 이미 이제 포크송 교재를 통해서 주임새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점들은 이미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노래 없이 그냥 독주곡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커브 영상에 이미 이제 전체는 나가 있고요. 이제 한마디 한마디씩 그런 것 같이 악보대로 한번 공부해 볼까 합니다. 지금 뭐 추운 겨울입니다. 또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서 이 찻집, 카페에도 제대로 가지 못하는 그런 참 서글픈 그런 시절이 되어버렸네요. 그 어느 겨울보다도 올 겨울은 정말 추운 한 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겨울과 함께 코로나도 뭐 물러가든지 치료제나 백신이 좋은 해결책으로 빨리 나오든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 시점에서 한번 해봅니다. 전주 부분만 우선 제가 끊김없이 네 마디를 하고 설명을 하죠. 전주 부분 맨 마지막 마디에는 조금 다른 버전이 하나 있죠. 네, 이렇게 이중으로 지금 편곡이 되어 있고요. 선택을 할수 있게 그렇게 이제 악보에 기입을 했습니다. 우선 첫 마디 A 마이너를 눌러 놓은 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이렇게 꼬불꼬불한 표시가 있죠. 이런 꾸밈음은 이제 제가 아주 자주 강조하는 그런 테크닉이죠. 빠른 아르페지오인데 심고 퉁기기를 해야 한다라는 말을 제가 이제 참 자주 하고 있죠. 엄지, 또 집게, 중지, 약지, 내 손가락을 지정된 줄, 1, 2, 3, 5번 줄이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이제 낮은 음부터 그죠? 엄지부터 재빨리 펼쳐서 드르렁 하고 그죠? 그냥 치면 좀한 멋이 덜하죠. 좀더 멋있고 아름답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많이 있는 것 중에 우리가 핑거링으로 한다면 그건 대표적인 기본에 해당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A마이너를 짚은 상태에서 새끼손가락만 중간에 레 하마 누르는 미미도레, 그죠? 여기만 하나 눌렀다가 떼면 이 첫째 마디는 다 해결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마디 가면 C 코드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A마이너와 C는 이제 공통음이 두 손가락이 있죠. 2번 선의 도와 4번 선의 미. 이두 손가락이 둘째 마디에서도 똑같이 쓰이기 때문에 굳이 뗐다가 다시 누를 필요가 없죠. 그래서 라를 누르고 있는 이 3번 손가락만 뻗어서 5번 선의 도자리로 가고 그대로 둔 채로 두 번째 마디가 다 해결이 되겠죠. 볼까요? 자, 첫째 마디와 동일한 것은 새끼손가락이 레 하나 누르고 떼고가 같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쉽다고 말할 수 있겠죠. 다시 보면요. 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마디 가게 되면 E7은 이제 코드를 이제 참고하기 위한 목적이지 E7을 다 누르라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어디까지나 독주를 음표대로 하기 때문에 코드는 참고일 뿐입니다. 구성음 필요한 것만 누르면 되죠. 그래서 솔샵 3번선 1플랫 하나만 누르고요. 6, 3, 2, 1번 줄을 빠른 아르페지오로 이제 퉁기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 화음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더라도 음표의 어떤 길이 8분 음표라도 그대로 눌러서 음이 유지되게 해야만 음이 풍부하게 들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계속 두는 것이죠. 그리고 도를 퉁길 때 건너가서 도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를 떼지 않습니다. 그대로 도는 두고요. 레를 눌러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레가 한 번 더 나오죠. 베이스와 동시에 그리고 이제 레를 들면 도는 자동으로 나오죠. 그리고 2번 손가락이 6번 선 E 플랫의 파샵을 눌러서 동시에 퉁깁니다. 그리고 도를 떼고 파샵은 두 칸 더 올라가서 솔샵이 되겠죠. 개방현 C와 솔샵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진행하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마디는 제가 포크송 교재에서도 똑같이 전주를 할 때 썼습니다. 똑같은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멜로디는 이렇게 이제 렐레 도시라 하고 흘러가고요. 이제 멜로디와 반대편에 아주 낮은 음에 있는 어떤 이 대비되는 위치에서 저음이 베이스 런을 하죠. 미, 파샵, 그리고 솔샵, 그리고 다음 마디 넘어가면 라까지. 그래서 미, 파, 솔, 라, 방방방방 하고 베이스가 이제 순차적으로 계단을 밟아서 올라가는 그런 형상이고요. 멜로디는 반대로 레, 도, 시, 라. 정확하게 점점점점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반진행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 번째 마디를 들어보시면 네, 굉장히 멋있게 들립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마디는 개방라부터 시작하니까요. Am를 전혀 누를 이유가 없죠. 쿵. 그리고 라. 이제 아래쪽 선율을 지금 제가 연주를 합니다. 쿵. 라, 시, 도, 새끼손가락, 레, 그리고 미, 라. 맨 마지막에 라는 3번 손가락으로 누릅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 마디, 다섯 번째 마디에 A 마이너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라를 생각 없이 라를 2번으로 눌러버리면 뗐다가 다시 누르면서 음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음의 연결이 그렇게 원활하지 못하고 끊김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그건 음악의 진행에서 그렇게 썩 좋은 어떤 진행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다음을 예측한 눈치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 하나하나 세심하게 손가락을 쓰는 것, 즉 운지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바람 속을 할 때 A마이너에서 이라는 눌러져 있으니까 나머지 음만 눌러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마디에서 이제 높은 음으로 이렇게 다시 다른 선율이 만들어져 있죠. 또 음표의 머리도 이제 선명하게 새카맣게 칠되어 있지 않고 OX로 되어 있는 이유가 이 부분을 연주하고 싶을 때는 이것만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베이스라를 쳐놓고 이제 도가 1번 선에 8플랫이죠. 그리고 이제 초킹, 즉 밴딩을 해서 올라갔다가 그죠? C 그리고 2번 선에 할당된 손가락 솔, 라 그리고 솔 3번 선에 할당된 손가락 3번, 미 그리고 5음 두 칸을 내려오면서 끌고 내려오겠죠. 미래 도 네, 이렇게도 할 수 있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재빨리 내려와서 A 마이너를 짚어야 하는 굉장히 어찌 보면 그죠 주의해야 되고 잘못하면 여기에서 이제 실수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는 연습이 정말 이제 아주 세심하게 잘 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네 마디를 위에 버전으로 그죠 초킹을 써서 이렇게 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해보죠. 다섯 번째 마디 A 마이너를 짚고요. 역시 빠른 아르페지오죠. 네, 이렇게 재빨리 빠른 아르페지오를 하자마자 바로 이제 미가 동시에 퉁겨지는 것이죠. 이쪽이 바람 속으로 바람 속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아르페지오라고 하는 음을 처음에 연주를 할 때의 시간이 이렇게 박자가 늘어나 버리면 안 되겠죠. 반박자, 그죠? 빰빰빰빰. 이 바라고 하는 8분음표 반박자 안에서 빠른 아르페지오가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땅을 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코드는 그대로 2분음표로서 음이 지속이 되어야 하니까 둔 채로 새끼손가락이 팔을 누르게 되죠. 이렇게. 네, 그리고 이때서 이제 걸어 도시 넘어갔죠. 라 도미 자 갔어요. 도는 꾸밈음이죠. 그러면 이제 도니까요 한 칸 바로 앞에 시에서부터 퉁겨서 땅 한번 끌겠습니다. 좀 멋있게 치자는 얘기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 도 다음에 미는 이제 붙임줄에 의해서 8분음표와 2분음표가 이렇게 붙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는 끝까지 떼서는 안 됩니다. 이 마디 끝날 때까지 이렇게 음이 계속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여백을 메워주는 반주가 들어가죠. 그러면 A마이너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라시도미 그대로 두면 되겠죠. 라 떼면서 시도미 마이너 넘어갔죠.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마디, 다섯 번째 마디와 같은 형상이죠. 바람 속으로 이거와 똑같이 이른 아침에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럼 D 마이너를 누르고 재빨리 또 빠른 아르페지오. 그리고 이제 떼면서 파. 그리고 솔샵, 라, 그리고 개방 시. 그리고 미 솔샵. 시미까지 이렇게 끌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계속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